사람이 화성에 갈 수 있을까? 1969년, 나사는 최초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세계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발을 디딜 목적으로 우주여행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사와 전 세계 우주기관은 수십 년 동안 인간을 화성에 착륙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1969년 처음 달에 착륙했을 때보다 오늘날 기술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화성에 이미 착륙했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화성은 도달하기에 어려운 세계입니다. 달은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반면 화성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화성에 도달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공허한 우주 공간에 있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며 만약 잘못되어 되돌아가야 한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성으로의 여정도 중요하지만 표면에 착륙하는 것은 더 어려운 임무입니다. 화성에 로버를 착륙시키는 방법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낙하산과 에어백으로 로버를 덮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화성 표면에 로켓을 물리적으로 착륙시켜야 할 것입니다. 로켓 착륙은 어려울 뿐더러 충분한 실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켓이 아닌 착륙선이 사용된 달 탐사와 달리 화성은 중력 때문에 물체를 표면에서 들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성의 첫 인간이 귀향을 하려면 로켓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화성에 도달한 최초의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야 하는데 이는 화성 환경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화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영하 100도까지 떨어져 심하게 변동합니다. 대기는 너무 얇아서 보호장치 없이 지표면을 걸을 수 없으며 자기장이 없어 태양 복사가 지구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화성의 낮은 중력은 근육과 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화성의 먼지 폭풍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화성의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서식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화성의 용암 동굴을 이용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방사선과 먼지 폭풍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입니다. 용암 동굴에서 살면 우주 비행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서식지를 개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성에 가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화성에 보낼 계획이며 향후 20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나사의 현재 계획은 2030년대 말이나 2040년대 초에 최초로 인간을 화성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시간표이지만 나사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받는지에 다릅니다. 나사의 화성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성에 대한 인간의 임무는 나중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